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 페센셜 해나 해리슨입니다. 간만에 아이들 없이 조용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사는 지역이 가을 방학이에요. 이틀간은 남편이 고맙게도 데리고 나가줘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부담 없이 비디오를 찍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할 비디오는 예전부터 올려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저도 사실 많이 안 써서 주저주저 했는데 최근에 제가 감정적인 부분에 에센셜 오일을 공부를 하다가 이 오일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많은 이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오일에 대해서 공유를 할 건데요. 바로 그 오일이 알보바이테, 알보비테, 또 한국에서는 아버비테라고 하는데 항진균, 항바이러스, 항균 등의 특성을 가진 그런 오일로서 알보비테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서 나온 나무 향이 강한 그런 오일입니다. 처음에 맡았을 때는 너무 향이 강해서 뭐 이런 향이 다 있나 했는데 자꾸 맡고 있으면은 뭐랄까 되게 기분이 진정이 되는 제가 막 고급진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향을 맡아보시면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를 아마 하실 거예요. 알보비테 오일은 복용은 할 수 없는 오일로서 디퓨징이나 또는 곡소 도포만 가능한 오일입니다. 이 알보비테는 생명의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북미 지역에서 자라는 알보비테 나무는 약 800년 이상을 자라는 나무로서 이 나무가 수명을 다해서 쓰러져도 부패 또는 부식 또는 그런 곤충의 피해 같은 게 없이 100년 이상을 죽어서도 버티는 그런 강력한 저항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알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곤충의 피해 없이도 100년 이상을 버티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단연 이 알보비테는 곤충 퇴치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오일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도테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곤충 퇴치 블렌드가 있잖아요. 벌레 퇴치 블렌드로 테라쉴드가 있는데 그 주재료가 바로 이 알보바이테 오일이기도 합니다. 이 알보바이테의 그 특성은 시즈널 위협으로 인한 그런 감기, 플루 이런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이고요. 강력한 클렌징, 정화의 특성을 가진 에센셜 오일입니다. 여러분 알보비테 에센셜 오일에 많이 사용되는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곤충 퇴치제입니다. 굳이 뭐 캠핑을 하거나 밖에 많이 외출을 안 하셔도 집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벌레 물림 이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알보비테 오일을 스프레이병 이런 100ml 정도의 스프레이병에다가 넣고 열 방울의 이 알보비테 오일과 코코넛 오일과 같이 또는 물과 같이 만들어서 몸에다가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이들이 외출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알보비테 오일을 같이 도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캔디다균 또는 이런 이스트 인펙션 등의 곰팡이 관련 인펙션, 감염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직접 도포를 하셔도 좋고 그럴 경우에도 코코넛 오일과 희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왜 코코넛 오일과 희석을 해야 되냐면 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그 마이크로 오르게니즘 미생물이라고 하죠. 그 미생물이 코코넛 오일과 같은 지방산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희석해서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복용을 할 수 없는 오일이니까 해당 부분에 직접적으로 도포를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장내 미생물로 인해서 속이 안 좋거나 할 때도 이 알보바이테 오일과 코코넛 오일을 희석해서 복부에다 같이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환경적 위험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같이 알보비테 오일을 디퓨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바로 내추럴 선스크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그 선스크린에 알보비테 오일을 더하셔도 좋고 제가 여름에 만든 선스크린에 알보비테도 오일을 넣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캐러시드 오일이랑 알보비테 그리고 뭐 징크옥사 같이 만들어서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원래 쓰시는 데다가 알보바이테 오일을 같이 한 방울씩을 더해서 선스크린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많이들 잘 모르실 텐데 이 알보비테 오일은
우리 스킨 건강, 피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입니다. 이 피부 안에서도 뭐 이렇게 노화가 오거나 그럼에 따라서 이런 주근깨나 이런 에이징 스팟, 기미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알보비테 오일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스킨케어 루틴에 더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테라에서 판매하는 그런 향 안 들어간 로션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두 방울을 같이 사용을 하셔도 좋고, 또는 DIY로 만드는 로션에 알보바이테 오일을 같이 추가를 하셔서 스킨케어 하시는데 더하셔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만들 때 알보바이테 오일을 더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르텄을 때도 알보비테 오일을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크게 피곤하진 않은데 갑자기 입술이 부르텄어요. 그 경우에 코코넛 오일을 아주 소량을 묻히고 여기다가 알보비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바르셔도 되고요. 알보비테 오일은 여러분 면역 지원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오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호흡기 이슈가 있을 때 라임 오일이랑 알보바이테 오일을 같이 코코넛 오일이랑 희석해서 도포를 해주시거나 발바닥 또는 등 척추라인 이런 가슴에다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디퓨징을 해주셔도 도움이 되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알보비테 오일은 향수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한테 더 잘 어울리는 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프랑킨센스나 시다우드랑 알보비테 오일을 같이 코코넛 오일이랑 같이 만들어서 약간의 뭐랄까 기분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용도의 콜론을 만들어서 남성들이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보비테 오일은 이 오래된 나무에서 온 오일인 만큼 나무로 된 제품을 광택 낼 때, 나무로 된 제품뿐만 아니라 집안의 그런 용품, 데코레이션 이런 거를 광택 낼 때 사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 그 4분의 1컵의 올리브 오일과 4분의 1컵의 일반 식초, 그리고 10방울의 알보비테 오일을 스프레이 배경에다 넣고 같이 그런 광택을 낼 때 사용을 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나 나무로 된 그런 제품들, 식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보바이테 오일은 이런 관절 및 근육 조직이 불편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오래 아프셨건 아니면 그냥 짧은 기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건 관계없이 우리 몸에 요산 수치가 쌓이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관절 및 근육의 불편함이 상당하잖아요. 그럴 때 또한 알보비테 오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알보비테 오일 3방울과 코코넛 오일을 같이 희석을 하셔서 해당 부분에 직접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다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도테라 코리아에서도 알보비테 오일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시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제 예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둘째가 첫 돌 오기 한 달 전에 폐렴 비슷한 게 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 전용 응급실에 가서 제가 1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비가 진짜 엄청 나왔는데, 두 번째 해에도 비슷한 증상이 왔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대충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게 조금은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들은 그런 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여서 정말 한 일주일 정도를 알보바이테 오일을 비롯한 그런 다른 호흡기에 도움되는 오일을 진짜 풀 가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때 많이 사용했던 오일이, 그때 아마 제가 그 일주가 넘게 알보비테 오일을 한 두 병을 넘게 썼던 것 같아요. 알보비테 그리고 카다맘 이런 오일을 진짜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호흡기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알보비테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비디오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아직 제 비디오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여러분 밴드로 오시면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은 밴드로 오시고요.
아직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 또한 아래 내용을 보면 회원 가입 그 링크가 있으니까 글로 오시면 되고, 저와의 상담이나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서 언제든지 대화를 주시면 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시고, 디퓨징 그리고 에센셜 오일 소량 매일 사용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